최근 IPO를 진행했던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14에서 15일 양일간 청약을 거친 후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연간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중 21년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 2년 만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오아시스는 2018년 새벽 배송 시장에 진출했고 2019년 영업이익 9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매출 상승으로 96억을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후 21년 56억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했다면 약 1094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자금의 대부분을 물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새벽 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러한 흑자 경영 및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0.8% 수준으로 낮은 식품 온라인 시장 점유율과 비용 통제에 따른 수익성 제고 지속 여부와 같은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에서 8일 있었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 하단이 3만 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원 중반의 가격을 제출하면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청약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지분 55%를 보유한 내주주 지어소프트는 시간외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수요 예측 이전 기대감에 1만 4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만 원을 이탈시키며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아시스는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으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아시스는 향후 흑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외형적 성장을 갖춘 뒤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였습니다.